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이 돈의 누님은 우우슝은 그만 진리 얘기도 안 듣고 타짜를 불렀었는데 하지만 그 류창한테 딱 들켰었고 그러자 이놈은 그 우우슝을 납치해서 글쎄 이 손가락 다섯 개를 잘라버렸다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 누구 형님한테 그 전화 한 넣어봐라! 그 류창이라는 놈은 그래도 능청스럽게 싱글벙글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였다는데 그야말로 무식한 깡패 건달 놈들보다 이 환하게 웃으면서 손가락을 자르는 놈이 더 무시무시한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이 손가락만 자르면 끝이냐고요? 그 누구 사장한테 전화 넣어라! 손가락은 손가락이고 그 돈은 내 또 따로 받아야겠으니 말이다! 그러면 이때 진리 측은 어떠했을까요? 사실 그나다라 진리 마음도 이상하게 싱숭생숭 해놨다고 하는데 뭐야 왜 속이 이렇게 두근두근 거리는 게 꼭 무슨 일이 터질 것 같지? 근데 삐릴리 삐릴리 전화가 오는데 이어 저쪽에서는 그 진리야! 너 지금 있잖니? 이 열 손가락을 다 이렇게 쫙 펴봐라! 그러자 진리는 뭐야 이거 이 다짜고짜 손가락을 펴라 말하며 이 미친놈인가? 진리가 전화를 확 끊으려고 하는데 야야야야야 그 너희 아우 우슝이 일이다 이놈아 뭐? 우슝? 그러자 진리 속이 갑자기 덜컥 내려왔는데 너 뭐야 우리 우슝이 왜? 하지만 저쪽에서는 그 열 손가락을 다 펴봐라니까? 그럼 알게 된다니까? 어떻게 그 다 폈니? 그럼 그 중에 이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검지 손가락을 구부려봐라 그러자 진리도 어쩔 수가 없어서 따라하는데 다 했니? 그럼 그 다음에 이 왼쪽 손에 검지와 중지와 약지 이렇게 세 개를 또 구부려봐라 그러자 어안이 벙벙해진 진리는 또 따라 했었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대체 뭐 어쨌다는 게야 니 뉘기야 그러자 전화 저쪽에서는 그 손가락 다섯 개를 다 구부렸니? 그게 바로 지금 우슝이 남은 손가락 상태이네라 하하하하 그러자 무엇이라고? 진리는 그 자신이 손가락 모양을 멍해서 보더니 그제 알아채다고 하는데 너가 내 아우 우슝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? 니 니기야 예세세세야 네, 그 진리는 미쳐 날뛰는 거였다고 하는데 우슝은 이제 진리를 따른 지 15년이나 되었었고 거의 뭐 친동생 같은 사이였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류창이라 놈 건들건들거리는데 자 사실 뭐 이맘에도 뭐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겠다 에이? 봐라 뭘 짚으려면 이 왼쪽에 두 손가락으로 짚으면 되고 어이? 또한 더워서 부채질이 필요하면 이 오른쪽이 세 개로 막 흔들면 되고 아니다 아니다 우리 이렇게 할까? 내 그 1억 위에는 알바드마 그리고 요 나머지 다섯 손가락까지 싹 다 잘라서 아예 뭐 민둥손으로 만들어줄까? 하하하 어떠야? 그러다 야 이 미친놈아 진리는 막 붕괴되기 직전이었다고 하는데 사람 손가락을 이렇게 더덕으로 만들어버리면 이 하반신은 어떻게 살아가라는 건가고 이건 뭐 거의 폐인이나 다를 바가 없겠는데 아이 진리야 이러자 내 3일이라 시간을 줄게 만약 3일 안에 1억 위엔이 내 앞에 놓이면 내 이놈을 놔주고 이 만약에 아니어도 나는 괜찮다 그때 가서 어떻게 되는지 너가 잘 알겠지 그러자 야 이 미친 XXX야 너 모가지를 빡빡 씻고 기다려라 그러자 참 류창이라 놈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이 곁에 놈을 보며 묻는데 허이가 이놈이 내 모가지를 따라오겠다는데 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요 그러자 그 상대방 놈 와보라고 하세요 예, 그 어디 대가리가 어느 만큼 큰 놈들인가 한번 보입시다 여러분 이제 그 종일TV에서 빌런으로 나오면서 이 실제 사진으로 나온 놈들 적었었죠 이 타이즈 호의 중에서 타이즈는 태자라는 뜻인데 이는 이놈이 강호에서의 호칭인데 실제 이름은 량여호이라고 부르는데 이 뚱구한 씨 유흥업을 꽉 틀어잡고 있는 놈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분들 그럼 뭐 까짓 거 아가씨나 팔아먹는 닭대갑이 아니야? 그런 게 뭐가 대단한 게 있겠냐 하실 텐데 여러분 이놈이 아가씨를 팔아서 만억 위엔 즉 하나로 188조를 벌었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습니까? 아니 아가씨를 팔아서 188조를 벌려면 이 대체 얼마나
저서 저석을 해야 될까요? 그 대륙이 스케일은 참으로 어마어마하죠. 하여 이놈은 그 뚱과시 태자라고 칭하면서 뉴스에까지 나왔던 놈인데 그럼 이러한 소식을 들은 찔리는 또 어떻겠습니까? 사실 이때 두정과 우수왕보 따즈 등등은 비즈니스 때문에 출장을 가고 없었다고 하는데 하여 두 눈이 시뻘게지 찔리가 발따닥 일어나서는 나가려고 하는데 어이 그 누군가 불러세우는 거였다는데 뭐여 그건 인이라도 있니? 네 그를 불러세운 건 다름이 아니라 조에난과 야바였었는데 사실 이놈들은 서로 친하지를 않았었는데 비록 같은 조직이라 하여도 조에난과 야바가 함께 놀고 이 찔리와 따로회가 함께 놀았다고 하는데 여 일이 자초지종을 쭉 다 듣던 외난이 그래? 뭐 우리도 심심한데 한 가볼까? 어떠야 야바야? 그러자 아바다 야바도 벌떡 일어나는 거였다는데 비록 서로 친하진 않아도 이것들은 분명 뚜청 밑에 한계 조직이잖아. 근데 만약에 다른 조직의 놈들이 하느냐 하면 일제의 시선을 바깥쪽으로 향하고 이 함께 싸워나갔다고 합니다. 이런 게 바로 그 낭만이 있었던 시대의 건달들의 의리가 아니겠습니까? 그렇게 진리, 따로, 회, 쪼에나, 야바 이렇게 네 명이서 비행기를 타고 출발을 했었다고 하는데 이어 띠띠띠띠 공항에서 진리가 전화를 하는데 내 지금 광저우시로 가는 길이거든. 그 애들을 시켜서 1억 위엔의 현금을 당장 준비해라. 하지 말때 곁에서 아바바 뭐라 하는데 네, 그 야바가 본총 흉내를 내면서 이 짹짹짹짹 거리는 거였다고 합니다. 왜냐면 이들은 비행기를 타고 가야 했으니 이 무기를 못 챙기잖아요. 권총 대서자루에 그 애들도 있는 대로 다 집합시켜라. 네, 그러자 진리 부하놈들은 급한 대로 조직원 20명에 이 1억 위엔이 현금을 준비해서는 공항에서 기다렸다고 합니다. 여러분 1억 위엔이 말로 쉬워 보이지만 이 100만 위엔만 넣어도 한 트렁크 가방인 걸. 이 1억 위에는 전문 현금 수송 차량이 되어야 했다고 합니다. 그렇게 진리 일당이 공항에 도착을 했었고 다짜고짜 출발을 했었다고 하는데 이어 또 몇 시간을 달려서 뚱관시에 도착을 했었는데 그들이 약속한 장소는 이 한 엄청난 규모의 호텔인 게 아니겠습니까? 이는 바로 그 태자 호텔이 실제 사진인데 어마어마하죠? 이것이 바로 태자호의 호텔이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말입니다. 진리가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이 부하놈들이 헐레발떡거리면서 달려와서 보고를 올리는데 큰일 났습니다 형님. 돈이 없어요. 돈이 없어졌습니다. 그 1억 위엔의 현금이 다 없어졌다고요. 그러자 뭐 이 진리가 정신없이 현금 수송 차량으로 막 달려가 보는데 헐 나는 그냥 이 텅 비어있는 게 아니겠냐고요. 이게 지금 대체 어찌 된 일이라냐. 네 사실은 이 엄청난 금액에 또 눈가리가 돌아간 진리 부하놈들이 글쎄 이 차량 바꿔치기를 해서 돈을 챙겨간 거라고 하는데 그러자 곁에서 왜 난이 쯧쯧거리는데 진리 너희 놈 이 조직을 대체 어떻게 관리한 거야? 에이? 너희 명령을 어기고 타짜를 부는 매니저나 이 현금을 통째로 빼앗아간 부하 놈이나 다 그저 거기서 거기네 뭐. 너네 광저우시의 흑사회는 원래 이거밖에 안 된다니? 그래서 물론 이 뒤에 진리는 이 돈을 빼돌린 배신자 놈을 잡아서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렸지만 하지만 여러분 이 지금 당장은 어떡한다죠? 이 현금 1억 위에는 갑자기 뚝딱 뽑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. 하여 진리가 당황해 하는데 가자! 이 웬만히 대가리를 서는데 가지고 정 안 된다면 쏘자 하면 될 게 아니겠. 빨리 올라가서 그 알을 먼저 구해오자. 그렇게 20명이 건달놈들이 그 호텔에 쭉 들어서자 네 이것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 갑자기 사면팔방에서 검은색 양복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근데 이것들 중에는 산탄총도 있었고 권총도 있었지만 딱 봐도 15자루의 AK-47 자동소총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하 그 검은색 양복 놈들 뒤에서 한 금태 안경을 낀 나그네가 처음 나왔었는데 네. 바로 이 태자 허이였다고 하는데 왔니? 근데 어디 보자 이거 뭐 고작 20명이야? 너희들 지금 이거 뚱관 흑사회를 개무시하는 거니? 아니면 지금 내 태자 허이를 면제를 안 주는 거니? 에? 고작 20명이서 지금 뭐 하려고 왔니? 네, 이 태자 허이가 기선 제압을 하려고 하는데 말입니다. 이 제일 앞에 당당하게 서있던 놈이 그새 이 가래를 시원하게 내뱉는데 여러분 여기는 지금 어디죠? 그 5승급이 최고급 호텔이었었고 이 땅바닥은 다 깔끔하고 푹신푹신한 레드카펫인데 말이었죠. 차차 뭐 싸움은 뭐 쪽수로 하니? 에? 왜?
여기서 한 하게? 네, 그건 바로 제일 앞에서 대가리를 서고 있었던 이 죽은 명태 눈깔이 쪼에난이었다고 하는데 이놈이 그러다 태자호인은 이 외난을 봤다 그 가래를 봤다 깜짝 놀랐는데 아니 그 광저우씨의 깡패 대가리들은 원래 이렇게 담대하게 있었냐 하고 네 말 그대로 태자호인은 지금 이 쪼에난이 바로 그 우슝이 사장이 진리인가 했었다고 합니다.